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진중근 교수가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참 설명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한동훈 이재명 영업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막힌 표현이다. 예. 진중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같이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의원들 앞에 잘 설명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의외로 31표의 반란표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짐작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제하고 이제 여러분들 평가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에서 진중근 강원대 특임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두고 기가 막히게 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예. 그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예상 밖의 다수 체포동의 찬성 기권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 교수가 추정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예. 저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의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입니다. 이 소위 사람들 가운데서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00억을 챙겼으니까. 그럼 9000억짜리 여러분들 개발이익이 챙겼는데 1800억만 챙겼으니까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 간단 명료하게 뭡니까? 격파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고 최대 손해다. 주인은 90만 원 손해를 본 거지 10만 원을 번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장난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글의 시대가 아니고 말의 시대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유법을 써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그런 지식이나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해하게 하게, 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원짜리 휴대폰을 10원에 팔고 그리고 주인에게 10원의 이익을 가져주었다? 예, 그럼 90원 어디 갔냐? 90원은 누가 먹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90원은 누가 먹었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이재명 측과 김만배 일당이 먹은 거 아닙니까? 예. 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뭐,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려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보적인데 이미 뭐 체포동의안에 그런 투표에 들어올 때는 본인이 입장을 정하고 안 들어왔겠습니까? 예. 100원짜리를 10원에 팔고, 예,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10원 벌어줬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